다들 데이? 하왕? 다들 어서 오십시오. 외국에서도 차이나 뉴스 하냐고요? 비와요. 만들어내야지. 아, 뉴스 정리 좋아요. 또 차이나 뉴스 팬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도 차이나 뉴스 한두 번씩은 할 거다라고,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씩은 할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차이나 뉴스 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아, 볼거리 만들어 드릴 거니까. 예, 네, 아, 요즘 그 댓글들이 참 고마우면서도, 아, 씁쓸한 게, 나 메인 여행인데, 아, 이 형 방에 가둬두고 차이나 뉴스만 뽑게 만들고 싶다. 근데,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이제 여행 다니는 게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아, 그러면 이제, 나이 먹으면 저는 아마 이제 차이나는 뉴스뿐만 아니라 월드 뉴스. 뭐 다양하게 이제 저도 공부를 많이 해가면서 다양한 지식들을 많이 습득해가면서 다양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또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때 떡상했다고요? 아, 그때도 뭐 떡상했고, 뭐 그 전에 여행할 때도, 왜냐면 제가 막 여행 BJ하고 여행 유튜버 할 때는 그때는 여행 유튜버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도 뭐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노딱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는 그냥 뭐 봉사하는 느낌으로, 사명감으로 약간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우선이다 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쿠알라 부동산 뉴스 한번 올려달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전문가를, 혹시 쿠알라룸푸르에 살고 있는 한국인 부동산 전문가 안 계십니까? 나와서 이렇게 뭐 부동산 중개인이라든지 나와서 이렇게 같이 방송하실 분 안 계시나요 혹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고 이 부동산이 참 많은 걸 얘기해 주거든. 부동산이 단순하게 집값이 얼마냐 이것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랑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뭐 삶의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은 아주 흥미진진한 소재죠. 여기 한 달 집주인은 말레이시아 분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도 여기 와가지고 에어비앤비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차이나 뉴스가 빵 터진 계기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옛날부터 했어요. 차이나 뉴스 컨텐츠는 저희 초창기 컨텐츠예요. 그때 여러 가지 중국의 공포 썰들과 중국의 옛날에 레전드급들 범죄자들 그런 스토리를 텔링하면서, 아, 그때 그 스토리텔링 컨텐츠가 확 터졌죠. 예. 미스터리는 안 해주나요? 미스터리도 가끔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회 현상들, 중국의 이슈들 이런 거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뉴스 시작합시다. 오늘 뭐 흥미진진한 중국의 사회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오늘 이거 얘기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일단 뭐 약한 거부터 얘기할게요. 아, 일단 뭐 중국에 오늘 뉴스도 몇 개 또 기가 막힌 뉴스. 아, 저번에 그거 보셨죠? 야, 내가 이렇게 예쁜데 내가 줄을 왜 서? 그거 봤어? 야, 그 영상 올라가니까 주위에 사람들 연락 많이 왔어. 어떤 여자애들 연락 와가지고, 아, 오빠 나 그 영상 봤는데 와 그거 진짜야? 리얼이야? 와, 그건 같은 여자가 봐도 와 쌍욕 나오더라 막 이러면서 뭐 주위 아는 형님들 연락 와가지고, 야, 아, 룽남이 요즘 좋아? 야, 요즘 재밌어?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근데 오늘도, 와, 진짜 거기에 버금가는 기사가 한 게 있어. 근데 저번에는 그 기사를 맨 앞에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와, 그 기사 보고 나서 다른 기사 보는데 감흥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약한 거부터 할게요. 자, 오늘이 또 첫 번째 중국 관련된 기사가 한 게 있는데,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기사거든요. 자, 홍콩 인플루언서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 강도가 20억 원어치를 털어갔습니다. 그 인플루언서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PC가 아니니까 살짝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인플루언서 사진인데 이게 인플루언서야. 자식도 있고 심지어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랑 이 인플루언서랑 3명이 있었대. 뭐 예쁘고 보니까 또 무슨 뭐 화장품 회사인가? 어디 회사 CEO야 대표야. 그러니까 뭐 예쁘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유명하겠지 인플루언서니까. 홍콩에서 이제 유명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 돼가지고 뭐 강도한테 이렇게 털렸겠지, 그죠?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심지어 이 정도 집에 20억 정도의 물건, 그 중에서 뭐 20억 정도에 뭐가 있었냐? 가방이랑 시계야. 아, 여러분들 가방이랑 시계로 20억을 채운다? 야, 그건 진짜 비싼 것들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야. 여기 보면 핸드백 10개, 시계 7개, 노트북 한 대에다가 스마트폰 두 대를 갈취했대. 아, 얘도 좀, 강도도 좀 바보 같긴 하다. 스마트폰 이런 거는 가져오면 안 되지. 그럼 위치 추적 다 될 텐데. 아, 약간 바보네. 그리고 강도가 약 3명 정도 있었대. 1위 상황은 이거야. 검은색 마스크를 쓴 3인조 남성 강도가 그의 집에 침입해서 이 인플루언서 이름이 소래, 소. 인플루언서 이름이 메이안 소래요. 그러니까 소랑 그 다음에 6개월 된 애기랑 그 다음에 가사 도우미 3명을 테이프로 묶어서 침실에 가둬두고 그 다음에 이걸 훔쳐갔대.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경찰서에서 15분 떨어져 있는 거리였대.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집 위치도 되게 좋은 집일 거 아니야. 치안도 좋을 거고. 경찰서도 거의 바로 옆이야. 걸어서 15분 거리면 진짜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물론 뭐 잡혔어요. 잡혔고 이거 안 잡힐 수가 없지. 근데 진짜 이런 데 이런 일이 터졌다는 거는 여기는 그런 범죄 자체가 일어나기 힘든 그런 동네였는데 이런 게 터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뭐 강도라든지 뭐 살인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둑사건 뭐 절도사건 이런 것들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이런 사건들은 더 많이 생겨요. 뭐 아무튼 잡혔다니까 다행이고 재판은 이제 향후 뭐 일주일간 정도 될 거라는데 아무튼 요런 기사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중국에 아 이거는 요즘 이제 또 이제 일어나는 중국의 그런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 우리도 아는 거 많잖아요. 당핑 무슨 뜻인지 알죠? 아 이제 배째 아 나 몰라 포기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뭐 우리가 또 아는 단어들 뭐 있죠? 람웨이로 람웨이로라고 하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썩은 아파트들 그러니까 지땀한 아파트들 그걸 람웨이로라 그래. 중국에서 뭐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 뭐 다양한 요즘 사회를 얘기하는 일들이 많잖아. 뭐 996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일하기 996 그 다음 요즘 또 007로 발전했잖아. 12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24시간 일한다 이거야. 주 7일을 다 일해. 007까지 등장했어. 근데 요즘 또 신조어가 한 개 등장했습니다. 지땀한 아파트 그냥 쓰레기 아파트 그런 것들을 람웨이 로우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 생긴 이 신조어는 이름이 람웨이 와.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람웨이 와. 람웨이는 그 람웨이 로우 할 때 그 람웨이 똑같은 람웨이예요. 이게 그대로 직역하자면 라는 썩었다라는 뜻이야. 웨이는 꼬리라는 뜻이고 썩은 꼬리 아파트 뭐 썩은 꼬리 와가 뭐냐 애기란 뜻이야. 람웨이와 애기 그러니까 썩은 꼬리 애기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람웨이 로우 하면 폐풍처리네 쓸모 없어진 건물이란 뜻이잖아. 람웨이와라고 하면 쓸모 없어진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아 쓸모가 없어진 아이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뭐 어떤 게 생각납니까? 아니 애들이 왜 쓸모가 없지? 아 그냥 다 또 배째인 건가? 아 그냥 또 다 포기한 애들을 얘기하는 건가? 아 버려졌나? 아 빈민가 애들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야 여러분들. 아 여러분 예상과는 달리 고등 수준의 교육을 받고 대학까지 심지어 그 위까지 대학원 뭐 박사까지 졸업한 이런 고등 인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고등 교육을 받고 초중고 잘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가서 졸업하면 그게 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야? 아 여기 지금 또 어떤 분이 맞췄는데 그런 겁니다. 고등 교육을 받고 정말 청춘을 공부하는 데만 썼어. 정말 공부만 열심히 했다 이거야. 어? 부모님이 집중 교육시켜가지고 어? 중국에 그 뭐냐 한 애기 대학 졸업시키는 데까지 얼마 든다 그랬지 평균? 뭐 중국도 억대야. 중국도 억대인데 물론 뭐 한국이 좀 더 비싸긴 하지만 중국도 억대인데 중국의 그런 월급 수준으로 봐서 중국이 한 애를 키우는데 억대의 교육비를 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자고로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산다고요? 오늘 그런 문제 다 나옵니다. 1시간 반 정도 짜리입니까? 여러분들 팝콘 준비하고 잘 따라와요. 자 몇 억을 써가지고 애들을 키워놨는데 애들이 취업을 해도 솔직히 한 달에 100만원 벌기가 힘들어. 취업을 해도 한 달에 100만원 벌기가 힘든데 근데 요즘 대학생들이 1년에 1200만명 1300만명씩 쏟아져 나오잖아. 중국은 일자리가 없어. 그러면 걔네들은 고급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혹은 석사 박사 딸 때까지 수억 원의 교육비가 들어갔는데 졸업하고 나오자마자 자 나 이제 이 시장에 나왔다 했는 순간 실직자야. 이 시장에 나왔는데 나 공부 열심히 했어. 내 청춘 공부에 다 바쳤어. 내 인생 25년 열심히 공부하고 딱 나왔어. 바로 실직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문 다 취업시킬 데가 없어. 바로 실직자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애들이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중국에서만 공산당 사상 교육 받으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 켜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공산당만 따라가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딱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할 공부는 열심히 했겠지. 근데 정말 삶의 지혜라든지 진짜 리얼 라이프 있잖아. 정말 말 그대로 리얼 라이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부만 잘해서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인기응변도 잘해야 되고 삶의 지혜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집안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필요할 때는 나가서 좀 이렇게 안 해본 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 대하는 태도도 있어야 되고 눈치도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스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만 하고 자란 애들이야. 딱 나왔는데 사회 딱 나갔는데 일자리도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어떻게 되냐? 쓸모가 없어. 폐풍처리 된다 이거지. 요런 친구들을 요즘 런웨이와라 그래요. 런웨이와. 폐풍처리 된 아이들. 교수 되는 것도 몇백 대 1이라고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좋은 대학에 올라가려면 그때부터 몇백 대 1이 아니라 몇천 대 1, 몇만 대 1을 뚫고 올라와야 그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그 좋은 대학에서도 교수가 되려면 몇천 대 1, 몇만 대 1을 뚫어야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중국 인구가 얼만데? 여러분들 안 들어봤어요? 제가 다닌 베이징 사범대학교만 해도 그것도 막 1위 대학교는 아니야. 탑10 안에는 드는데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 있는 중국 애들이랑 나도 중국 대학교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걔네들만 얘기해도 너 고향 어디야? 자기 광저우에서 왔대. 아니 뭐 자기 뭐 어디 뭐 어디 어디 뭐 쓰촨에서 왔대. 아 뭐 쿤밍이라든지 뭐 어디 션전이라든지 어디 도시에서 왔대. 아 진짜? 야 그럼 너 공부 진짜 잘했겠다. 아 나 시에서 1등 하고 왔어. 아 나 우리 그 현에서 1등 했어. 아 나 우리 그 성에서 2등 했어. 나 어디 어디서 그냥 진짜 다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서 1등 이런 애들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있던 그 마을 그 도시, 그 현, 그 성 그런 데서 1등들이 베이징에 있는 중점 대학으로 오는 거야. 그 경쟁력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요? 몇백 대 1이요? 자, 그렇게 뚫고 올라와서 청춘을 다 공부에 바쳤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청년 실업률 지금 뭐 발표가 됐대. 여러분들 청년 실업률이 17.1% 발표한 게 17.1%.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작년 6월에 청년 실업률이 21.3%를 기록하면서 그때부터 더 이상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통계 방법을 우리가 바꿔서 다시 공개하겠다. 그때부터 통계 방법을 바꿔서 왔는데 그때도 14%대인가 10%대였어. 갑자기 반이 확 줄었잖아. 그 통계 방법을 내가 웃긴 거 알려줄게. 어떻게 통계를 했는지 알아요? 자 내가 지금 공부를 여전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직을 하고 있다. 너는 실업자 아니야. 너는 실업자에 낄 수가 없어. 그리고 너는 대학을 졸업을 했다. 그런데 알바를 하고 있어? 아, 너 실업자 아니야. 너 대학을 졸업했는데 일이 없어? 아, 아직 일자리가 없어? 아, 그런데 야, 너 저번에 라이브 방송 켰더라?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거기 도네이션 야 한 1,000원 받았던데? 한 10,000원, 20,000원 받았더라? 그거 실직자 아니에요. 수입이 생겼으니까. 아 그리고 도시에서 구직 생활을 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너 실직자 아니야. 이런 애들 다 빼버린 거야. 그래도 지금 17%까지 올라왔어. 이게 중국의 실업률 계산 방법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나는 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재미를 느끼고 많은 분들이 보고 댓글을 엄청 달고 하는지 난 알아.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조금은 그래도 중국에서 한 20년 살았으니까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처음 듣잖아. 당연히 재밌지. 그런 이런 애들 다 빼버리니까 실업률이 확 줄어드는 거야. 그렇게 계산해낸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17.1%에 야 저번 달보다 3.9% 올랐대. 야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그럼 만약에 옛날 방법으로 지금 계산했다. 내가 봤을 때 청년 실업률 지금 한 40%는 되지 않을까? 40%, 50%까지 임박하지 않을까요? 자 일단 중국도 대도시에서 애기들을 키우다 보면 대학 졸업한 데까지 최소가 거의 2억이에요. 근데 전국 평균을 들어보자면 전국 평균이 1억이야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1억, 2억, 억 소리를 내가지고 키워놨는데 애들이 런웨이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중국의 엄청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좀 더 이제 후속 좀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나중에 제가 또 한 특집으로 잡아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건데 일단 오늘은 런웨이와라는 이 단어. 중국은 지금 이런 평가가 있어요. 런웨이로 중국의 이제 폐품 처리된 그 건물들, 유령집들, 귀신 건물들 이거는 그냥 놔두면 돼. 뭐 문제가 되진 않아.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런웨이와들이 런웨이로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다 올 거다 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런웨이와라는 단어 요즘 또 중국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 오늘 요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담배 피워요? 당연히 안 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피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전담 핀다고? 전담 요즘 많이 피더라. 요즘 전담 피는 사람 진짜 많아.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거의 다 전담이야. 요즘은 전자담배 샵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전자담배 샵 가면 와, 맛도 진짜 많고 전자담배 기계도 너무 많고 뭐 막 와, 알록달록해 막. 와, 무슨 진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연초 담배 종류보다 전자담배 맛과 기계들이 종류가 훨씬 많아. 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피는 그 전자담배들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나오는 전담들, 야, 준비해라. 준비해라. 자, 여러분들, 테스트 이렇게 합니다. 어우, 야, 전자담배 테스트 맛깔나게 하고 있죠, 그죠? 아, 여러분들 피는 전자담배들, 다 이렇게 테스트해서 나오는 거야. 대부분이 전자담배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여러분들 지금 피고 있는 전자담배 어디 건지 한번 체크해 봐봐. 누구와 간접 키스 했는지 한번 알아봐 봐.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중국의 담배 공장에서 전자담배 테스트를 사람으로 한다. 이 직원한테 생명수당은 얼마나 챙겨줄 거야?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줘요. KTNG 그 담배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 담배를 좀 이렇게 좀 간접이나 직접적으로 많이 펴야 되는 그런 또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은 그거 담배를 피는 그런 수당들을 따로 받는데, 저도 그 정확한 건 잘 몰라요. 저도 흘러가면서 들은 얘기야. 연구원들, 이런 담배를 막 피면서 이걸 연구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담배를 꼭 펴야 되는 그런 직군에 있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담배 피는 그런 뭐 생명수당인가 아니면 뭐 건강수당인가 이런 거를 따로 받는데요. 근데 이 친구들은 따로 받을까? 한편으로는 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전자담배들이 이렇게 테스트한 것들은 일단 비위생적이고 그 문제도 있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테스트를 진짜 얘 하루에 진짜 몇 모금 필까? 그리고 이 영상을 어떤 또 중국의 그 인플루언서가 찍은 거래. 그 인플루언서가 그 인터뷰를 했대요. 하루에 전자담배 몇 개를 확인하느냐라고 묻자 보통 7,000개 내지 8,000개를 테스트한대요. 그리고 바쁠 때는 만 개 이상 테스트할 때도 있대. 와, 이 사진만, 이 짧은 짤만 봤을 때는 웃겼거든. 와,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댓글들이 막 이런 게 달려. 야, 건강에 진짜 해로울 것 같다. 폐검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유해하다. 이거는 자살 행위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상식을 벗어났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심지어 이 직원은요, 평소에 테스트는 테스트대로 따로 하고 지 담배는 따로 핀대. 야, 이 테스트하는 친구도 제정신은 아니다. 야, 하루에 8천 모금에서 만 모금을 이렇게 피고 나서, 야, 일 끝났다. 야, 담배 안 필요 없어. 와, 씨, 그렇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전자담배에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물질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게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담배는요, 끊는 게 제일 좋지만 못 끊으신 분들은 줄이기라도 우리 노력해봅시다. 그리고 뭐 이런 친구들이 뭐 이런 일을 좋아서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 먹고 살려고 하고, 오늘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도 지금 중국의 사회 현상들을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회가 힘들고 경기가 힘들고 점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수많은 범죄가 생기고 상식을 벗어나는 일자리가 생기고 신조어들이 생기고 라웨와 십불 청년,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신조어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중국의 사회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